블록체인 오늘도 이제 비트코인 백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 건데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들어오실 때까지 인트로 잡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트로 잡담, 인잡. 오늘의 잡담은 부자가 콩나물값 500원을 깎는 이유. 오늘의 잡담은 부자가 콩나물값 500원을 깎는 이유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리얼 비트코인님 어서 오세요. 아, 예, 축구도 있고, 예, 축구도 입고 오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어제 0대0으로 비겼죠. 그래서 저도 봤는데 아, 감동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90분이 언제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부자가 자, 콩나물값 500원 왜 깎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 리얼 비트코인님, 부자가 콩나물값 500원 왜 깎는다고 생각하세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콩나물 이만한 봉투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봉지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하면은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50원을 깎기도 하시고 아니면 이제 상인이라 이렇게 하는데 아이 뭐한점더 줘! 하면서 이제 푹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집어서 넣어요. 그러면 이제 아 남는 거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웃으면서 한 주먹 더 주시는 뭐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일수록 작은 돈도 아낀다. 이제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작은 돈은 좀 이렇게 연연하지 않고 그런 것도 이제 사소한 곳에서 많이 베풀고 그다음에 실제로 굵직한 인생에서 아주 굵직한 계약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철하게 그 판단을 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지만 또쓸 때는 실제로 쓸 때는 또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손이 작은 것 같지도 않은데. 손이 작은 것 같지도 않은데,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콩나물, 요즘에 마트에는 이제 그렇게 콩나물 사면서 뭐 깎을 수 있는 곳이 뭐 재래시장밖에 없겠죠. 요새 이제 현대화된 요 도심에 있는 마트들이라든가, 이런 체인점, 그러니까 브랜드 마트들은 그런 게안 되겠지만, 여전히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은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비유적인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얼 비트코인님은? 우리 사토시 형님도 비트코인 깎아줘요. 우리 사토시 형님도 비트코인 깎아줘. 좀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뭐, 각자 왜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간에 많이 뭐 알려진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 이제 자기계발서라든가, 뭐, 이제, 부를 축적하는 여러 가지 뭐 이런 책이나 유튜브 이런 내용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되게 돈을 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작은 돈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작은 돈을 업신여기면 큰 돈도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돈을 그렇게 좋아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뭐죠? 수리남의 그 하정우가 연기했던 그 역할 주인공 정말 돈이면 뭐든지 다할것 같은 그러니까 그 어떤 돈에 대한 열정과 집착도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또 작은 걸 아껴야 뭐큰 돈도 벌수 있다 뭐 이런 일반적인 논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뭐그 정도로 독하게 살아야 돈을 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사실 뭐다 맞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저는 나름대로의 이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자, 그거 말씀드리려면 이제 예전에 했던 거 다시 그거를 소환을 해야 돼요. 그 유효 숫자. 100 더하기 0.0.01은 100.01. 이거 했었고, 100 곱하기 0.01은 1.00. 자, 그때 요 수식은 100분에 한 번만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맞을 확률이 1%다. 1%밖에 안 된다니까 이제 맞았다 틀렸다라기보다는 왜냐면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 그러니까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게 반올림을 했느냐 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만약에 반올림을 했다 치면 실제 100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뒤에 두 자리가 가능한 게 100이 나오려면 사실 99.51부터 100.49 반을 50부터 할까요? 50? 51, 50. 50하면 49. 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를 명확하게 이렇게 처리한 건 뭐예요? 이 100가지 경우의 수 중에 딱이 100.00이라고 하는 하나의 베팅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0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유효수자 관점에서 이것은 의미가 지금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비슷하게 콩나물 한 주머니를 샀어요. 자, 이제 이게 편의상 이게 이제 뭐한 5,000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10%를 이 5,000원에 대해서 10%죠. 500원을 깎으려고 그래요. 재래시장에서. 깎아줘도 남아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깎으려고 하는데 상인이 안 깎아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아마 50원은 안 깎으려고 할것 같아요. 자, 이 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이 500이라는 숫자는 이 콩나물을 구매 시에 500원이 유효 숫자 범위 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관점에서 유효 숫자냐? 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그100 더하기 0.01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위 자릿수가 우리가 이게 100 더하기 0.01인데 만약에 이게 어떤 미사일 좌표를 찍는 건데 기준점이 100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0.01을 가야지 정확하게 그 목표를 타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밀 타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0.01의 오차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애초에 이 100이라는 게 100.00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게 아까 이제 이렇게 0.1, 0.02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정도로 미세한 상황에서의 오차가 전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그때는 이게 이제 유효 숫자 범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0.01을 더할 때는 이게 중요한데, 이 100이라는 숫자는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냥 100이라고 써 있을 때는 점 뒤에 이몇 자리까지가 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애초에 작성되었기를 100.01 더하기 0.01은 100.02, 이건 맞죠. 얘는 여기까지도 애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유효 숫자의 자릿수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계산을 할 때는 0.1까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실제로 그게 아니라 100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100이라고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정말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엇을 뜻하냐? 요 뒤에 있는 소수점 두 개는 숫자가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차율이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숫자가 뭔지 모르는데, 뭔지 모르는 거에다가 0.01을 더하면 여전히 뭔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이제 콩나물로 다시 돌아갑시다. 콩나물이 이게 5,000원입니다. 자, 5,000원에서 이 콩나물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품질, 그 다음에 양. 네. 기본적으로 품질과 양으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품질이 더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가격도 올라가고 내려가겠죠. 양도 마찬가지겠죠. 양도 가격에 이제 비례하겠죠. 자, 그런데 아주 작은 양의 품질. 즉, 이 콩나물을 사시는 이 부자 아주머니께서는 500원 차이의 품질을 구분해 낼수 있다는 거예요. 500원 차이의 품질을 구분해 낼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500원 차이의 양을 구별해 낼수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사고자 하는 이한 바구니에, 이게 한 주머니에 이 콩나물의 품질과 양의 변화에 따라서 그 변화량에 비례하는 가격 변화, 최소한 가격 변화. 그러니까 500원 정도면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죠. 이 500원이. 그래서 이거는 이 거래 시에 콩나물을 거래하는 데 입장에서는 이 전체 거래 대금의 10%에 해당되는 5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손해를 보는지 이득을 보는지 이 500원이 쌈에 의해서 그게 유효 숫자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50원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5,000원짜리인데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50원을 한다 했을 때이 50원을 만약에 깎자고 했을 때, 왜 이래? 50원을 깎자고 했을 때 우리의 리스크는 뭐냐면, 거래가 성사가 안될 수가 있어요. 야, 너, 그걸 깎자고 하니? 뭐, 이제, 그러면,
이걸 때문에 상인을 기분 나쁘게 해서 거래가 성사가 안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또는 이 50원의 차이 때문에 내가 얻는 이득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상인이 이렇게 두뿍두뿍 담아주잖아요. 거래가 성사가 안될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5,000원짜리 했는데 무게를 달고 품질이 있는데 상인이 5,000원짜리라고 팔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가치가 5,100원일 수도 있어. 그러면 5,100원짜리를 5,000원에 사도 믿지 않는 장사죠. 근데 여기서 굳이 이걸 4,950원에 사겠다고 쪼스럽게 행동을 해가지고 뭔가 이 상인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지나치게 500원이라 아니라 막 말도 안 되게 1,000원 깎아달라고 한다던가 그이 1,000원 깎아달라고 하는 건뭐 던져볼 수는 있지만 잘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500원을 깎아달라고 해 깎아줬는데 거기서 50원만 더 깎아달라고 해. 그래서 또 깎아줬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5원만 더 깎아주세요. 계속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이 뒷부분을 생략을 한다는 거죠. 이 뒷부분을 생략을 하고 그냥 500원 정도 오르면 멈춘다는 거야. 자, 500원 정도에 멈추는 이유가 뭐냐? 이 밑에 더 소탐을 할수록 이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예 거래가 성사가 안될수 있는데 이미 나는 여 안에 이 정도의 가치를 더 얻었을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콩나물 거래 시에는 이거 잘 보이나요? 예, 다행히 보이네요. 500원이라는 금액이 품질 혹은 양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 금액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자들이 얻게 되는 건 뭐냐면 부자들은 큰 규모, 대규모, 소규모 거래를 가리지 않고 돈이 크냐 작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그 거래에서 내가 유효 숫자, 가치의 증감, 품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가치의 증감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적절한 유효 숫자까지 해서 항상 그 거래에서 유리한 거래를 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관성이 있는 것뿐이에요. 일관성. 그러니까 손이 크고 그러니까 작은 데서는 손해 보고 큰 데서 이득을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거래를 하던 그 거래에서 유효 숫자 범위에 있는, 즉, 내가 판별해서 이득을 보고 이득이냐, 아니냐, 손해냐,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자릿수까지는 고민을 한다. 라는 게 핵심이죠. 자, 그래서 깎는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살 때,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뭐, 몇천, 몇백, 몇십, 몇만, 뭐 이렇게, 몇천원. 이렇게 되죠. 자릿수가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요새. 국산 승용차 한대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몇 자리까지 볼 것이냐랑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비슷한 내용인 거고, 여기서 100원 깎으려고 노력은 안 하겠죠. 하지만 어느 순정도 이 근처에 있는 자릿수에 있는 유효 숫자는 깎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니까 너무 큰 돈이니까 당연히 싸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그거는 이게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리 가격이 작은 거라도 그게 유효 숫자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이면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한다. 그게 부자들이 하는 일이다. 거래를 하는 습관이다.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좀더 과학적으로 선을 딱 그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사고를 할때 그렇게 하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전달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저의 철학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자,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오늘 다른 분들 투자랑 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많은 얘기가 있죠. 뭐 장기로 하는 건 투자다, 뭐 단기 뭐 투기다, 뭐 그러니까 어떠한 설명도 사실상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이제 호감이 가고 그 공감이 가는 설명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얘기할 때 기존의 설명들은 경계가 모호하다. 경계가. 장기, 단기, 뭐 노력을 해서 이거는 뭐 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이 경계 지점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회색 지대가 어디까지가 장기고 어디까지가 단기냐.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지역이 존재하거든요. 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는 정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추상적 관점에서는 이건 과학적으로 딱 추상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금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는 결과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투자. 투자는 돈을 벌면 투자예요. 투기는 돈을 잃으면 투기다. 제가 생각하는 투자와 투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투자를 한 거예요. 네, 투자를 해서 돈을 잃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투기를 한 거예요.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요. 자, 오늘의 인트로 잡담 인접은 이 정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했죠. 프라이버시를 통해서, 비트코인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섹션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즉, 개인의 사생활 보호 프라이버시를, 와, 그것과 상충되어 보이는 어떤 불법 자금 추적, 공공의 이익, 그래서 어떤 공익을 위한 어떤 범죄 모니터링, 그 근거, 이력을 남기는 것. 이게 개인정보랑 되게 상충하는 듯한, 같이 상충하는 가치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것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마치 사토시 나카모토가 절묘한 방식으로 이중지불의 문제를 풀어낸 것처럼, 이 프라이버시, 현대 온라인 그 라이프에서 이 프라이버시 문제를 아주 그 기발한 방식으로, 기발하고 자명한 방식으로 똑같이 또 풀어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공공의 어떤 모니터링, 사회 책임을 지는 티나, 뭐 국가는 국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 기업, 큰 기업, 즉 힘을 가진 어떤 그런 대상일수록 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서민들처럼, 상대적으로 어떤 권력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약자들의 어떤 일거수일 투족은 들여다보기 어렵고, 강자들의 행동은 백일화에 들어가는 형태의, 그렇게 해서 조합을 이루는, 프라이버시 모델.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누릴 수 있는 비트코인, 웹 3.0 비트코인과 함께 다가오기 메타넷, 웹 3.0의 진정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고,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서 하려고.